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와 볼게요. 계속 진짜 커요. 엄청 커. 사람이 저만한데, 대박이다. 진짜 크다. 왔습니다. 날이 안 좋아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올라왔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땐 힘들 것 같은데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렇게 된 곳이 나오고, 이거는 저쪽 올라가는 길일 것 같다. 여기를 또 이렇게 맞아서 내려가 볼게요. 예, 아페세가 나옵니다. 저는 저기를 갈 거예요.
못살아 못살아 죽는 줄 알았다. 무거워 죽겠어요. 빨리 가야지. 오늘의 지름자 짠. 진짜 너무 맛있어. 사온 건데 린트에서 진짜 너무 맛있어. 초콜릿 대박이다. 존맛. 아, 초콜릿 더 살걸. 존맛, 존맛.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역에 가서 오르세로 갈 거예요. 입김이 거슬릴지 모르겠어요. 거슬리면 빼야지. 저번에 찾은 요 까르네를 넣으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엄청 금방금방 와서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벌써 왔네요. 지금 드가 작품 전시가 한창인가 봐요. 나 이거를
보고 있는데 진짜 박물관이 너무 커가지고 박물관이 너무 커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보려고 빨리빨리 다니고 있어요. 오디오 가이드도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보고 싶은 작품, 듣고 싶은 작품들만 해서 듣고 있고 그냥 빨리빨리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들만. 근데도 진짜 공간이 너무 커서 다는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좀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직 반도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저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밥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에 와서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시켰어요. 그리고 또 제로콜라 오르세 다 보고 나왔어요. 오르세를 몇 시에 들어왔지? 한 3시간 정도 갔나? 근데 보고 싶은 작품들은 다 봐서 괜찮은 것 같아.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흐 작품도 많고 모네랑 마네도 많고 유명한 화가들 작품은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고흐랑 모네의 그림이 저는 원래도 모네의 그림을 진짜 좋아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막 보다가 시간이 더 늦어지면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2시가 넘어가면은 보통 2시에서 2시 반부터 되더라고요. 여기 근처는 오르세 근처는 그래서 그냥 빨리 튀어나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오르세 안에 식당이 있긴 한데 평점들이 그닥 이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어차피 물건을 다 봐서 처음 듣는 화가의 그림들이었는데 좋은 것들도 되게 많고 많이 또 알아갑니다. 원래는 루브르랑 오랑주리랑 오르세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다리가 부서질 뻔했어요. 오늘은 오르세 하나 가고 오랑주리랑 루브르를 두 개를 한 번에 가고 이렇게 나눠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르세만 가는데 오르세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만 밥을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것저것 구경 좀 하다가 개선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뮤지엄 패스를 지금 4일권을 샀는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베르사유를 가려고 했는데 마치
베르사유를 가려고 했는데 베르사유를 그냥 안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이제 4일권을 샀기 때문에 뮤지엄패스 4일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문도 가려고요. 개선문도 뮤지엄패스에 들어가거든요. 오르세랑 개선문이랑 루브르, 오랑주리, 폼피두, 피카소 미술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개선문은 제가 야경 보려고 가는 거여서 저녁 늦게 가려고 하고, 저녁 늦게라기보다 좀 해가 지고 나서 가려고 하고, 그 전까지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오늘이 화요일이라 휴관인 곳이 많아요, 미술관이. 미술관은 더 갈 것 같고, 샹젤리제 거리나 여기 루브르 근처, 아니 루브르 오르세 근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피자 메뉴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셰프 피자가 유명하대요. 피자 이름이 셰프예요. 피자 메뉴가 진짜 많더라고요. 추천하신 대로 시켰어요. 아 그리고 아침에는 핀을 꽂고 있었는데 지금은 핀을 뺐습니다. 확실히 제가 앞머리가 아직 덜 자라서 여기가 이렇게 짧거든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꽂으니까 이게 이 머리가 자꾸 삐져나와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핀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뺐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핀 꽂으니까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는 게 습관인데 핀 꽂으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피자가 나왔는데 피자가 너무 커요. 큰일 났다. 원래 파스타도 하나 시키려 했는데 안 시키길 잘했네. 너무 세. 분수 물이 날아와서 저희가 다 젖었어. 목말라서 코코넛 워터랑 초콜릿 과자 같은 거 하나 샀어요. 후계산기에서 계산하고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해가 졌어요. 이거는 초코 과자인데 크게 생긴 과자인데 맛있습니다. 이러고요.
커피. 빨미에를 샀습니다. 근데 크루아상 같이 먹으면 막 부서질 줄 알았는데 진짜 부서지는 식감은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근데 좀 커요. 오늘도 코코넛 오토를 사러 왔어요. 로봇 관련 아이템 이